자리에 돌아와 주시고요. 저희 함께 공동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전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찬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링크처치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희 함께 공동체 5개 교회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세워진 함께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개척되어진 교회가 홍대 가까운 교회입니다. 근데 홍대 가까운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평신도 분들이 가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목회자들이 가서 시작을 한 경우인데요. 그 다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보리떡교회입니다. 보리떡교회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전 외국인 학교 관평동에 있죠. 용산동 테크노 지역입니다. 거기서 모이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홍대 가까운 교회처럼 목회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하고 있던 교회 가족들 중에 40여 분이 가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신 분들은 참 지금 되돌아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신 것 같은 게 새 집을 다 이렇게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에 몸을 던지신 분들인데요. 그 보리떡교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때 함께 하신 초창기 멤버분들 중에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필호 집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보리떡교회의 엘림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 박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0주년 포럼을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를 낳다. 보리떡교회 이야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웬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보리떡교회를 낳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출생의 비밀이라는 부제목을 하나 달았습니다. 예. 보리떡교회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보리떡교회 하면은 첫째, 교회 이름이 촌스럽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캐나다에 사는 처제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보리떡교회 대표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그래 무슨 보리떡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단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출생의 비밀과 더불어서 보리떡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괜찮은 교회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리떡교회는 2013년 9월 11일 9.11 테러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예. 한 5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20주년이지만은 함께하는 교회의 덕령동 시대는 역시 2013년 4월이에요. 그렇죠? 애를 가져서 낳기까지 9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덕령동 와가지고 4월에 와서 11월 네, 7개월 만에 칠삭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도 함께하는 교회 다닌 지가 지금 한 15년 돼서 아까 이성애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쪽 어디죠? 거기 만년동에 해지 빌딩 다 다녔어요. 그때 뭐 같이 과자 쿠키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보리떡교회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생겨가지고 다들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원래 가까운 교회를 다니자가 제 신조거든요. 근데 제가 엑스포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엑스포 아파트 여기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화면이 이렇게 늘어지니까 엑스포 아파트에서 만년동까지 뭐 한 10분이면 다니니까 잘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딱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황을 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하지?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나? 찾아봐야 되네? 한참 고민을 할 때 갑자기 더 가까운데 이게 보리떡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만드신 교회다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리떡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리떡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 덕명도로 오기까지는 사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년동의 교회가 신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좀 꽉 찼거든요. 그래서 옮겨야 된다 해서 맨 처음에 나온 대안은 요한 목사님 계시지만은 교회를 대통령 새로 안 짓고 싶다라는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자 해서 외국인 학교가 원래 한남대학교 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고 그 와중에 여기 유성 여기 골프장의 회장님이신 분이 이제 장로님 우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유성 골프장에서 쓰지 않는 짜투리 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원래 계획은 사실은 대전 외국인 학교에 짓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보리떡 교회가 원조죠. 예.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출석의 비밀을 오늘 내야 이렇게 또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보리떡 교회는 제가 정말 고민해서 교회가 멀리 갔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옮겨야 돼 말을 할 때 저한테 저를 위해서 주신 교회인데 제가 최근에 또 세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는 교회가 옮긴 게 아니라 제가 옮겼기 때문에 지금 보리떡교회 다니죠. 그런데 조만간 세종에도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금 하여튼 아마 물고기 교회 정도? 그래 짝이 좀 맞지 않겠어요? 예,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냐? 장소를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리떡교회는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리떡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보리떡교회는 전국에 네 개밖에 없더라고요. 대전에 하나, 양산에 하나, 서울에 두 개가 있는데, 서울에도 뭐 상가에 조그만 교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떡교회를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시시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리떡교회는 상당히 뼈대 있는 교회입니다. 설립 근거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보다 훨씬 이름 면에서 훨씬 좀 하나님께서 훨씬 이 우리 보리떡교회를 더 사랑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교회를 지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리떡교회는 여러분들 관평동 아시나요? 네, 관평동에 외국인 학교 TCIS라고 대전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이 전체가 TCIS 외국인 학교 캠퍼스예요. 여러분들 여기 함께하는 교회에는 축구장 전용 축구장 있나요? 저희는 전용 축구장이 있어요. 잘 안 써요. 네, 안 쓸 뿐이에요. 그리고 제1주차장도 있고 제2주차장도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한 2,000명이 되면 삥 눌러서 이렇게 또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농구장도 있어요. 여기도 농구장이 하나 있던데. 그래서 규모면에서 우리 보리떡교회 훨씬 크다. 네. 그리고 보리떡교회는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라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리떡교회 오셨다가 함께하는 교회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리떡교회에서 예배를 드셔도 됩니다. 보리떡교회가 이 지하에 강당이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하는 교회와 보리떡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 전용 골프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유성CC가 있지만 여기 금시CC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가서 치려고는 해요. 시간이 안 나서. 하여튼 전용 겁니다. 여기 9홀이고 유성은 18홀이죠. 차지만 규모 면에서는 결코 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리떡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보리떡교회 제 1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커요. 예. 뭐 텅텅 비어 있죠. 뭐.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꽉 차서 지금 제 2주차장에 가서도 될까 말까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시면은 입구는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 보리떡교회 입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로비가 나와요. 로비가 꽤 넓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시면은 여기가 바로 보리떡교회 다운 그 테이블이 놓여 있죠. 떡 배급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여기서 떡을 타서 예, 서로 먹으면서 조근조근 얘기하는 자리고요. 예. 그래서 일로 쭉 가시면은 새가족 상담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충현 집사님하고 오선미 집사님 두 분이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새가족은 아닌 것 같죠? 예. 이게 제 아내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우측으로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방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여기였군요. 이게 유아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아실을 가진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는요, 요 뒤편에 의자가 쫙 놓여있는데, 요 의자가 한 150석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됐어요. 유아들이 크면은 의자를 쫙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아실입니다. 그 좀 더 이쪽으로 가면은 드디어 예배실이 나오는데, 이게 예배실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리떡교회 예배 공간은 의자 수로만 한다 한 260석? 여기는 얼마 정도 되죠? 여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간이 저희는 간이 같은 거 안 씁니다. 이렇게 주로 정식으로 쓰죠.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 한 40명 정도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그래서 260명까지만 봤습니다. 예. 만약에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의자를 또 내려오면 유아실이 다른 데로 옮겨지고 한 400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도 세종에 뭐가 생기겠죠. 네. 예배가 끝나면은 이와 같이 아까 텅 빈 로비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옛날에 제가 2003년도에 만년동의 해지 빌딩에서 봤던 모습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들 즐거운 모습이죠? 예. 끼리끼리, 소그룹끼리 모이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보리떡교회 지체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리떡교회는 제가 이게, 아니, 보리떡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 끼의 공동체는 네 가지 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4G라고 해가지고, gather, 그리고 grow, give, go. 이 네 가지인데 그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서로 나누는 활동의 하나가 이제 소그룹인데 총 7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소그룹, 담비, 베데스다, 엘림 소그룹. 저는 여기 속해 있고요. 이 소그룹은 어른들이 가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예, 좀 시끌시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예, 다들 열심히 잘 모이고 담비 소그룹이 이용택 집사님이 지금 맡고 이제 제일 아마 어른이 되는 그런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밑에 소그룹이 네 개인데 기묘한 소그룹이 이름 자체가 뭔가 좀 기묘하게 나온 예, 뭐 김요한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날다 소그룹이란 것은 안강호 집사님이 최근에 만든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성장하는 그 꿈마을이 있고 또 작은 마을. 놀이터요? 벤치가 놀이터로 바뀌었나요?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젊은이들 보면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표정들이 행복해하죠. 예,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놀이터에서는 뭐 식당에서 뭐 술도 안 마셨는데 저도 불구스러운 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새가족 상담 이와 같이 이런 지체들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마더와이즈 2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보면은 역시 보리떡교회는 이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보리떡이라 그냥 먹고 마시고 뭐 그런 모이는 게 주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예배 끝나면은 매주 이렇게 떡을 나누고 있고요. 또 끼리끼리 모인다 해서 끼리끼리 못 모이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학 때 쉬고 하면 정교인 점심도 이렇게 로비에서 또 멋있는 탁자를 펼쳐놓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쪽방촌 배식봉사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 또 정교인 야외 교재 1년에 2번 뭐 이런 활동하고 있고요.
안강원 집사님이 결혼 예비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농구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농구장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농구 모임을 하는데 농구 모임은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구 모임을 갈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 때 농구를 마스터하고 키가 이만큼 컸는데 지금 농구 모임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 써니 목사님, 김재령 목사님, 이영훈 집사님, 예, 그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또 크려는 그런 욕망, 뭐 소망이 있는데 아마 하여튼 보기 좋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윷놀이도 이렇게 하고, 여기 윷놀이 못하죠.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감사주의, 작년에 감사주의 찬양 축제를 한번 처음 또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리또 교회는 전담 사역자 세 분이 계신데, 제일 먼저 이제 원조를 하시는, 원년부터 봉사하시는 김재룡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김재룡 목사님 계신다, 박근혜 씨가. 예. 전체 살림을 다 도맡아 하시고 바쁘게 지내십니다. 또 한 분이 올해 3월 달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계는데, 예. 예, 최영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최영구 목사님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예,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전담 이제 목사님급이 두 분이 계셨 올해부터 이제 계시고요. 또 한 분이 수고하신 분이 김유라 전도사님이 징검다리를 맡아서 좀 열심히 작은 마을이요, 예, 사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보리떡인데요. 보리떡은 보기 힘들죠. 예, 보리떡 잘 안 먹어요. 하지만 보리떡은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당뇨에 좋다니까 한번 찾아가 뭐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리떡 교회 오면 보리떡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예, 보리떡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리떡교회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떡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영적인 떡과 그리고 또 맛있는 떡을 동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근데 질문할 때는 좀 여기 좀 하나 쳐줄 수 없나요? 제가 무리한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보리떡교회에서 전혀 궁금하시지 않으시군요. 네. 물고기교회요. 예. 물고기교회는 이제 어디 제가 예측을 한 건데 세종시에는 골프장이 하나 딱 있습니다. 저 북쪽에 은하수공원 쪽에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장례식장이거든요. 그 옆에 네. 아마 거기에 만드시지 않을까.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면은. 예. 그래야 이렇게 전용 골프장이 있어야 또 격이 맞죠. 예. 네. 네. 보리떡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 막 정말 함께하는 교회와 비교하시면서 보리떡 교회가 정말 우수하다는, 훨씬 월등하다는 걸 계속 표현해 주셨는데요. 혹시 물고기 교회 가면 그쪽으로 가실 건가요? 보리떡 교회 버리시고. 네, 저는 뭐 하여튼 가까운 교회 다녀요. 네. 그리고 뭐 함께하는 교회는 보리떡 교회와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네. 아까 다 보셨잖아요. 네. 인원수도 적당하고. 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하는 교회랑 보리떡 교회, 제가 알기, 저는 이제 두 교회를 왔다 갔다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양쪽 얘기를 조금 듣는데요. 그 보리떡 교회에 다니시,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리떡 교회로 가신 분들은 뭐 어차피 앞에 나오는 사람도 고만고만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약간 규모가 더 있는데 있다가 집이 가까우시더라도 그쪽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을 혹시 만나신다면 그 어필하실 그런 그 강력한 그런 권할 만한 그런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매력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묻혀 지내자. 아, 이게 이 주의거든요. 저도 옛날에 뭐 그런 뭐 있었는데. 근데 저희도 한 가지 고민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180명 정도, 200명이 저도 모르는 사람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이 사귀고 또 같이 동참시키느냐가 좀 제 숙제이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함께 공동체의 그 정신 중에 하나가 어필 안 하기. 예, 그거는 저희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하는 거. 제가 여기 2003년부터 함께형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요한 목사님하고 인사한 게 최근의 일이에요. 한 몇 년 전. 예. 저도 안개처럼 왔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또 요한 목사님도 그렇게 뭐 살가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장찬희 선생님이 등장하고 나서 염려했어요. 와, 그런데 우리 진짜 우리 박필호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저는 약 파시는 줄 알았어요, 집사님. 네,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필호 집사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21분인데요. 9분 동안 쉬는 시간 같고요.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2시 반에 또 다음 순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